이곳은 광해군 묘입니다. 광해군 묘는 남양주시에 있죠. 남양주란 지명은 양주의 남쪽에 있다는 뜻으로 뭐 유래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본래 양주시였다가 1980년에 남양주시로 분리되었죠. 양주시 편에서 이야기했지만 양주라는 이름의 어원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군요. 버드나무 많은 동네라서 양자를 썼다고 하는데 그건 뇌피셜이고 오피셜이 없어요. 광해군 묘를 찾아가려면 남양주에 있는 영락교회 묘역을 찾아가야 합니다. 교회 묘역 안에 있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야? 이곳은 사적지 원형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비공개로 관리 중으로 철문 밖에서만 찍을 수 있어요.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연산군 묘는 문화재청이 관리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여기는 그냥 폐허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연산군 묘를 못 봐서 정확한 설명이 안 되지만 사진이나 그림판을 봤을 때 그래도 적어도 묘소 앞을 가리는 곳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광해군 묘는 묘 앞에 바로 나무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우거져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군의 묘답지 않은 묘라고 할까? 사실 연산군과 광해군, 조선제위 임금 중에서 군으로 불리는 왕입니다. 단종은 원래 군이었다가 종으로 승격이 된 거고 같은 군인데 연산군과 광해군은 왜 이렇게 다를까? 역대 폭군으로 따지자면 연산군이 확실한 개막장 폭군인데 말이죠. 일단 연산군은 강화도에서 죽었고요. 강화도에 묘를 차립니다. 광해군은 제주도로 유배 보내져 그곳에서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둘이 좀 달라집니다. 연산군 묘는 강화도에 있었는데 거창군 부인 신씨가 중종에게 청하여 현재의 위치로 옮겨진 거예요. 거창군 부인 신씨는 폐비 신씨로 불리며 연산군의 비 되십니다. 광해군의 비는 문성군 부인으로 인조 반정으로 강화도로 유배되어 유배된 그 해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가 현재 이곳에 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18년 후 제주도에서 광해군이 죽고 나서 문성군 부인 옆에 함께 묻히게 됩니다. 사적지 원형 보존과 훼손 방지, 왜 이걸 광해군 묘에만 적용시키고 있는 걸까요?